자, 굿모닝 차이나 TV 시간입니다. 우리가 미국 주식을 주로 다루긴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미국 주식에만 우리가 볼 수는 없는 거죠. 우리나라 주식도 봐야 되고 중국 주식도 봐야 되고 어느 쪽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올한 해를 통틀어서 전 세계적으로 주요 국가 가운데 플러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되는 국가는 단연 뭐 중국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주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굿모닝 차이나 TV, SK증권 경기 PIB 센터 강태석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원래 미국 주식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미국 주식을 주로 보긴 했는데 예. 요즘 들어서 저는 약간 좀 다급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 미리 중국 주식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 먼저 드려볼게요. 중국 주식 지금 시작이다. 아니면 지금은 약간 늦었다. 어느 쪽입니까? 가운데인 오히려 지금이 이제 가장 적기다 정도라고 지금이 적기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이 적기다. 이유를 쭉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면요. 어차피 사실 이제 오늘 그 내용이 다 계속 나오겠지만, 이제 네. 말씀드릴 그런 회사들인데 이제 10월 달 대비해서 고점 대비해서 한20% 정도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회사들이 20% 정도 조정을 받았을 때, 성장주 같은 경우는 20% 정도 조정을 받았을 때, 그 당시 이제 그 시점에서 들어가시는 게 가장 그나마 좀 괜찮은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세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근에 중국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거는 바로 이게 아닐까 싶어요. 알리바바의 그러니까 엔트그룹 상장 연기라 연기 연기 맞죠, 이거? 일단 취소? 연기입니다. 네네. 취소는 아니고요. 연기일 텐데 이제 그동안 중국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면요. 이제 11월 중국 증시에서 가장 큰 뉴스가 중국 정부의 이제 규제 리스크입니다. 네네. 그래서 11월에 이제 두 가지 정도 그 시장이 예상치 못했던 그런 이제 규제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이제 하나씩 정리해 보면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11월 3일날 네. 미국 대선에 이제 투자자분들이 온통 관심이 쏠렸지만은 중국 시장에서는 엔트그룹 상장 연기가 가장 큰 뉴스였습니다. 저도 뭐이 정도 사이즈 기업이 IPO를 하면서 갑자기 상장 연기되는 거 사실 처음 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나서 11월 둘째 주, 그러니까 전주죠. 전주에는 갑자기 이제 중국 당국에서 플랫폼 경제 반독점 규제안이라는 뉴스로 또 관련된 종목들이 변동성이 컸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시면 상장 예정일이 이제 11월 15일이었어요. 그래서 네. 중국 상해 거래소 커창판하고 홍콩 거래소에서 이제 엔트그룹이 상장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전날 갑자기 구체적인 기한 명시도 없이 무기한 연기되었다는 뉴스가 나왔고요. 관련된 종목 알리바바도 홍콩 시장에서 당일 장중에 한 9%대까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IPO 조달 금액이 345억 달러입니다. 근데 네. 원화로는 39조 원이거든요. 근데 작년 12월 달에 IPO한 아람코 조달 금액이 역대 최대라고 할수 있는 250억 달러니까 네. 그거보다 훨씬 더 상회하는 자금 조달이었죠. 일단 뭐 엔트그룹 간단한 히스토리 먼저 한좀 말씀을 드리면 네. 엔트그룹은 2004년도에 알리바바 결제 서비스인 알리페이에서 시작됐고요. 그다음에 2011년에 분사한 뒤에 금융 서비스 전문 기업으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2000년대 낙후된 온라인 금융 시스템에서 간편 결제를 중국 내 최초로 도입했고요. 그 이후에 뭐 QR코드, 지문인식, 얼굴인식 등 다양한 결제 방식을 간소화하면서 사용자를 늘려왔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알리페이 연간 사용자가 10억 명이 넘고요. 네. 결제 총액이 1100조 위안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하나로 이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고요. 이후에 이제 이런 결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종합 금융 서비스 기업으로 이제 탈바꿈하게 되는데요. 2017년도에는 MMF 위어바오라는 이제 상품을 출시했는데요. 이제 알리페이에다 그냥 돈을 넣어두면 자동으로 이제 MMF에 투자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170여 개 금융사들과 연계해서 대출이나 금융상품 등 을 판매하는 이런 플랫폼으로서 아주 막강한 디지털 결제 플랫폼 회사의 위치에 올랐고요. 뭐이 정도가 이제 간단한 엔트그룹의 히스토리입니다. 다시 IPO 일정 중단하고 관련해서는 일단 상장 중단을 촉발한 사건은 지난달 10월 24일 날 상해에서 열린 이제 와이탄 금융 서밋 자리에서 전 알리바바 회장이죠. 그래서 네. 회장이 금융당국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을 한 것이 발단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그 이후에 중국 금융안정위원회에서 엔투그룹의 상장 조건 미충족 가능성 때문에 일단 상장을 유보한 상태입니다. 그에 대한 뭐 구체적인 내용은 한번 잠깐 살펴볼 필요가 네네.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의 금융당국이 그럼 어쨌든 이제 우리가 상상하기로는 마윈 전 회장이라고 표현하게 되네요. 마윈 전 회장의 발언이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엔트그룹을 뭐 상장을 연기시킨 거지만 그래도 명시적으로 어떤 규제의 어떤 뭐 바운더리를 넘어섰기 때문에 연기를 시킨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규제였을까요, 그러면? 뭐 규제 내용들은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가 금융당국의 이제 인터넷 소액 대출 관리 임시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대출 규제안을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핵심은 개인 대출 한도를 1인당 30만 위안으로 제한했고 기업 대출도 법인당 뭐 최대한 100만 위안으로 제한하는 규제책을 발표했는데요. 만약 이 규제안이 정식으로 통과가 된다면 엔투그룹도 대출할 수 있는 최대 한도는 이제 이 수준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신디케이드론 이제 공동 대출이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되면 이제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가지고 네. 대출을 해 주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제 엔투그룹이 한 1에서 한 2% 정도의 출자가 불가합니다. 출자 네. 그 정도밖에 하지 않은 상태인데 이런 공동 대출 시에 인터넷 대출 업체가 최소 30% 이상의 금액을 출자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아, 그래 저게 자격 요건 안 된다. 그렇죠. 네. 사실 엔투그룹의 이제 본질적인 역할은 이제 은행과 고객을 연결해 주는 이제 브로커리지 사업이 주인데요. 주로 지금 현재 소비자 신용 대출 금액이 1조 7천억 정도, 7천억 위안 정도인데요. 이 대출 자금의 대부분은 이제 한 100여 개의 중소은행으로부터 조달을 한 상황이에요. 근데 네. 이 중에서 한 30% 이상을 출자를 해야 한다면 뭐 엔투그룹 대출 사업 규모도 상당히 축소될 수밖에 없을 거죠. 세 번째로 인터넷 대출 업체가 이제 당국에서 별도 승인 얻지 못할 경우에는 지역 외부에서 영업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네. 이것이 이제 온라인 기반의 엔투그룹의 영업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돼서 이렇게 이러한 이유 때문에 IPO 중단이라는 예기치 못한 정부 당국의 규제 뉴스가 나오게 된 겁니다. 앞서서 그 플랫폼 경제의 반독점 규제도 나왔다면서요?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전주에도 네.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전주에 불쑥 나온 정부 규제안이 또 있었죠. 중국 국가시장 감독관리총국에서 이제 플랫폼 경제 반독점 규제안이라는 발표가 나왔어요. 네. 근데 사실 먼저 미국이나 유럽에서 지금 계속 언급되고 있는 부분이죠. 네. 이로 인해서 이제 주요 플랫폼 테크주라고 할 수 있는 알리바바, 징둥, 뭐 메이투안 등이 크게 하락을 했고요. 여기서 메이투안은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하면은 배달의 민족처럼 그렇죠. 중국 내 가장 큰 배달 대행 회사입니다. 그래서 메이투안 DM피깅이 홍콩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일단 반독점 규제한 세부 일정하고 내용은 11월 30일까지 일단 공개 의견을 수렴한 이후에 네. 입법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된 내용은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의 독점적 지위를 막고 그다음에 인터넷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것이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지만요.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으로는 특정 플랫폼 사업자가 독점적인 거래를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쇼핑 이력이나 신상 정보 등 소비자 민감 데이터를 가지고 판매 가격을 제시하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하겠다라는 네. 내용이고요. 위반 시에는 자산을 매각한다든지 플랫폼 인프라나 알고리즘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국 정부의 규제 내용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인터넷 플랫폼 산업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한 조정을 겪은 한 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미국 시장을 비추어 봤을 때는 사실 그 미국의 어떤 플랫폼 업체들, 성장하는 플랫폼 업체들은 반독점 규제가 나오면 사실 이 규제가 발표되고 어떤 그 논란에 휩싸일 당시에는 잠깐 주가가 하락했지만 결국은 그 이상으로 왜냐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아 얘네가 이만큼의 독점 기업이구나라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더 큰 성장을 이뤄내긴 했었거든요. 중국도 과연 좀 이 플랫폼 규제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보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잠깐 한번 짚어볼 부분이 네네. 관점을 한번 살짝 바꾸시면 중국의 플랫폼 기업이 플랫폼 기업의 이제 정부 규제가 본질적으로는 산업 자체를 위축시킨다거나 이제 글로벌 1위 기업이니까 규제한다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사실 네. 그래서 AI나 클라우딩 컴퓨팅 그다음에 여타 플랫폼
기업의 이제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 기업이 아니죠. 사실 미국 기업입니다. 네네.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 등 그런 회사죠. 그래서 중국 회사는 아직도 로컬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국은 미국과 경쟁하는 위치에서 아마 인터넷 기업들의 혁신하고 이런 성장세를 꺾을 의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 좀 일종의 쿨다운이시죠. 네네. 쿨다운이죠. 잠시 냉각시키는 그런 역할이고요. 그런 면에서 투자 전략 차원에서 이런 조정의 시기가 왔을 때 적기의 매매 타이밍이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투자 전략은 뭐 성장하는 기업이나 산업 이런 데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겠지만 네네. 뭐 이렇게 조정을 겪고 있을 때 가격이 너무 부담스럽다. 사고는 싶었는데 가격이 너무 부담스럽다. 그런데 조정을 겪으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겼다 하면은 이것도 한 투자의 기회를 보시는 것도 될 것 같고요. 아까 엔트그룹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결국에는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은 상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상장을 바라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 중국 정부가 낙후된 금융 인프라를 개선하고 네. 뭐 서민 금융을 지원하기 위해서 엔트그룹을 사실 의무로 양으로 많이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엔트그룹을 비롯한 핀테크 기업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규제를 하면 뭐 글로벌 경쟁력 규제라는 측면에서도 중국 정부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에서 성장하는 기업이지만 기업 주가 뭐 조정 기회가 나왔다. 그래서 매수 타이밍을 노려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한번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외신 가운데 눈여겨봤던 헤드라인 하나가 있었어요. 뭐였었냐면 그 우리가 테슬라 투자하는데 굉장히 그 많은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아크 인베스트먼트 있잖아요.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테슬라의 주식 일부를 팔았다고 해요.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 알리바바를 사기 위해서였다라는 그런 헤드라인을 제가 본 적이 있어서 진짜 아크 인베스트먼트도 알리바바에 투자할 만한 마음을 먹고 있으면 이게 바로 그 엔트그룹 상장 그 연기된 8% 하락했을 때 그때였었거든요. 와, 우리도 이런 그 기회를 잡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기회를 잡을 만한 첫 번째 주식 뭐일까요? 첫 번째로 일단은 이번 정부 규제 대상이었던 알리바바 그룹 홀딩스 이제 홍콩에 상장되어 있죠.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래 알리바바가 이제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먼저 상장이 됐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작년 2019년 11월에 이제 홍콩에서 두 번째 재상장을 했습니다. 뭐 미국에서 상장할 당시만 해도 알리바바 상장 수혜를 뭐 중국의 투자가는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고 뭐 월가에서만 가져가는 게 아니냐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알리바바가 올 10월 말 기준 주가로 해서 지금 대략 한 15에서 한 20% 정도 조정을 네. 보이고 있는 모습이에요. 앞서 설명드린 내용도 있지만 실제로는 뭐 사실상 창업자인 마윈의 오너리스크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길게 갈 리스크로는 보이지는 않고요. 307홍콩달러일 때 예상퍼가 한 33배 정도 되니까 지금 기준으로는 한 25배에서 한 27배 정도 되는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알리바바 얘기할 때 꼭 빠뜨릴 수 없는 게 전주에 있었었죠. 전주 광문제 얘기를 네네.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 전년 대비해서 몇 프로 성장을 이루느냐라는 게 항상 뉴스거리였는데 이번 광군제 매출은 정확히 전년 대비하고 비교할 수 없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왜냐하면 네. 11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사전 판매 기간까지 포함해서 이제 그러니까요. 매출을 발표했어요. 근데 네. 그래도 4,892억 위안이고 전년도에 2,680억 위안입니다. 네. 그래서 사전 판매 기간을 감안을 해도 뭐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인데요. 그래서 올해 코로나에 따른 보복 소비다 뭐 그런 말들이 있는데 중국의 이제 소비나 내수 활성화 같은 것들이 글로벌리 가장 빠르게 턴어라운드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1월 31일 이후에 이제 중국 정부의 구체적인 뭐 입법 내용이 나오니까 내가 조금씩 이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취하셔야지. 그러니까 저가 매수를 노려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못 사실 수도 있고. 오히려 이제 쫓아가서 사실 수도 있으니까 네네. 분할해서 매수하시는 방법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은 아닐 수도 있는데 알리바바는 미국에서 사는 게 더 좋아요? 홍콩에서 사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뭐 요즘에 그 옛날같이 위안화 약세장이 아니라 위안화 강세로 좀 가고 있잖아요. 오히려 홍콩에서 사면은 이게 좀 영향이 있나 싶기도 하고 잘 몰라서요. 네.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싼 곳에서 사는 게 낫겠죠. 네. 싼 곳에서 사는 게 낫는데 이제 그것도 하나의 고민거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환율 부분도 좀 고민을 네네.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뭐 이제 홍콩 쪽에서 사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그 대신 가격은 항상 뉴욕 시장 이제 비교를 해보셔야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알리바바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볼 기업은 어디일까요? 중국 국제 여행이라고 있습니다. 네. 언제 그 상해에 이제 상장이 되어 있죠. 근데 일단 뭐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국내 증권사 HTS나 아니면 이제 그 뭐 포털 같은 데 보면 아직 이름이 바뀌지가 않았어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식 명칭이 이제 영문으로 보면 옛날에는 China International Travel Service라고 해서 중국 국제 여행으로 대부분 알고 계세요. 네. 중국 투자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제 공식적인 회사명이 China Tourism Group Duty Free 해서 면세점이라는 이름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뭐 중국 면세 정도로 이제 부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투자자분들은 아직 중국 국제 여행으로 알고 계신 분이 많아서 일단 오늘은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중국 국제 여행은 작년도에 이제 국내 투자자분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이에요. 사실 2019년도에 작년이죠. 네. 한국 내 국내 투자자가 가장 많이 투자한 중국 종목 중에 2위입니다. 사실 많이들 사셨고 수익률도 꽤 나셨어요. 네.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 타격에도 불구하고 올 초에 92위안대에서 240위안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와. 그래서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중국 내 압도적인 이제 면세점 1위 업체이고요. 그다음에 글로벌리 4위 정도의 매출도 기록을 하고 있고 전국 단위 면세점이고요. 그다음에 해남도, 하이난도라고 하죠. 해남도 면세점 시장을 거의 독점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투자 기회는 방금 말씀드린 알리바바 때문에 오히려 이제 매수 타이밍이 생겼는데요. 네. 한 달 전에 알리바바가 스위스 면세점 업체인 듀프리라는 회사의 지분을 10% 인수하면서 네. 글로벌 면세점 사업에 뛰어든다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근데 알리바바하고 듀프리가 유통 합작사를 세워가지고 중국 내 면세점을 뛰어든다는 뉴스가 나오니까 기존 이제 선도 업체였던 중국 국제 여행이 조정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네. 한 20% 정도 주가 조정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알리바바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마찬가지 논리로 이제 매수 타이밍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조정 기회 때 매수 타이밍으로 보시는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됐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아직까지 이제 중국 정부가 뭐 국유 기업 이외에 외국이나 민영 기업에게 그 면세점 라이센스를 준 사례가 아직 없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가능성도 상당히 낮고. 그러면 이제 알리바바가 면세 사업에 진출한다고 하더라도 그 가능성은 뭐 낮거나 아니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 국제 여행이 조정받은 것이 기회가 될 것이다. 그렇죠. 매수 타이밍으로 보실 것 같고요. 우선 뭐 설사 이제 알리바바하고 듀프리가 합작 유통사를 통해서 라이센스를 받는다고 해도 네네. 시스템 구축에 상당한 준비 기간이 필요해서 중국 국제 여행에 이제 투자 심리 악화는 매수 타이밍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국 주식 가운데 주목해봐야 될 기업으로 알리바바. 와 그리고 중국 국제여행 이 두 가지 기업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SK증권 경기 PIB 센터 강태석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